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티로보틱스를 시작으로 제주항공과 일진파워, GSE, 티웨이 항공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관 전문가의 픽은 넥스틴, 에이직랜드, AD테크놀로지, 옵트론텍, 센서뷰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골라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올해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QR코드 아니면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여기 공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 텐데 어떤 종목이죠? 네, T 로보틱스고요. T 로보틱스. 이 T 로보틱스는 그 진공 로봇과 진공 이송 모듈 개발을 하고 있는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AMR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 AMR 개발 및 공급 업체로 좀 선정이 되면서 좀 부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LG 이노텍의 그 AMR 관련된 정식 벤더사로 좀 등록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지난해에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좀 봤을 때 작년에 그 4월에 그 SK온과 그 250억 원 규모의 그 2차전지 생산 공정에 대해서 AMR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협동 로봇이나 그쪽보다는 결국은 산업용 로봇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7일 기준으로 좀 이벤트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신주가 약 한 6만 주 정도 그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환가액이 한 6,200원 정도로 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정 가능성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월 말까지는 적절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신다 하더라도 매수를 했을 때 일단은 지금 그 25,000원 부근대 그 상승까지 나온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2월이나 3월 중순 정도 되면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티로보틱스도 역시 상승이 한번 나오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티로보틱스까지 봤고요. 세 번의 이태근 전문가님이 여섯 번째 뭐죠? 네,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이 패턴을 결함, 패턴이 결함되는 이런 검사 장비를 좀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65,000원 선까지 좀 갔던 이런 이제 넥스틴 주가가 75,000원을 좀 넘어서는 오늘도 좀 슈팅이 좀 나오는 네. 이런 구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내 이제 조인트 벤처죠. 합작법인이 설립이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고객사가 신규 팹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재개가 좀 진행이 됨으로써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장비 이 레스큐라는 제품과 이 아이리스라는 제품의 초도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납품이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사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국의 이 SMI 기업과 계약이 좀 종료될 줄 알았는데 이런 계약 종료가 좀 연장이 되면서 작년 실적 부분들이 좀 이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매출에 좀 잡힐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좀 기대해봐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 전 분기 대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틴 이번에 실적 발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오늘도 넥스틴은 시세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제주항공이고요. 제주항공. 그 애경그룹의 LCC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 아시아나 항공 사업, 화물 사업부에 대해서 계속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주항공의 그 제주항공이 인수 경쟁력을 좀 가름 그 인수 경쟁력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에서 경쟁사를 좀 어느 정도 압도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받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멘텀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수 시 이제 굉장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뭐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나올 것도 생각을 같이 좀 두고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의 경우에는 계속 좀 그 LCC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해서도 뭐 LCC 기업이 1조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충분히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증가할 전망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운송량 및 그 운임 등에 통해서도 견조한 수준을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일시적으로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긴 한데 매수가 된다 하면은 매수를 한다면은 땡. 아이고 네, 네. 마지막까지 설명 잘 해주셨어요. 숨가쁘게 제주항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가격은 못 들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에이징 랜드입니다. 에이징 랜드. 네, 에이징 랜드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상장 초반에 주가가 26,000 원 선에서 고점 63,000 원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이유에는 뭐 당연히 뭐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이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 산업이 다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징 랜드는 비메모리 설계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에이징 랜드가 계속해서 이 주가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TSMC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면 이 비메모리 산업도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징 랜드의 주가 흐름들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TSMC가 이제 이런 공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삼성보다는 아직은 좀 이제 우세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TSMC의 공정별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해서 그리고 팹리스 업체에게 다시 갖다 주는 이런 네. 부분들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고객이 팹리스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 루나레이크가 삼성전자 메모리 탑재를 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수혜로서도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일진파워고요. 일진파워. 이 일진파워는 그 발전소 경상 정비 공사 전문 업체고요. 이에 네. 지금 수소 에너지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그 핵융합 관련된 신사업을 좀 추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신규 사업을 핵융합 관련된 게 네. 추가됐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융합 핵심 원료인 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리서치 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은 글로벌 그 핵융합 시장에 대해서는 27년까지 한 395억 달러로 전망을 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로 약 한 51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주목이 되는데 정부가 게다가 이제 38년까지 적용하는 제11차 전력 수급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실무안이 그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줄 가능성이 다음 달에 좀 방안이 좀 유력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 4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이전부터 좀 부각이 됐는데 네. 원전 4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보도 해명 자료가 나왔던 정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밀어두시고요. 핵융합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13,500원까지나 14,0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진파워에 대한 전략, 접근 방법,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의 8번째입니다.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AD 테크놀로지 역시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이제 AD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룹이요. 뭐 오늘은 조금 밀리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W자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다시 우상향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팹리스 기업하고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하고 디자인 하우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이제 설계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AD 테크놀로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가 뭐 지금은 삼성하고 손을 잡고 있지만 과거 이제 TSMC하고 15년 동안 협력사, 파트너사를 또 이제 업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력이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좀 크게 어필이 좀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대 고객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과 그리고 이제 TSMC의 이런 기술력들을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가 고점 부근이 33,65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만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서 또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성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AI라든지 뭐 오토모티브 이런 부분들이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반 소장님의 9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GSA이고요. 네. GSA의 경우에는 그 서부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겨울 계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난방비 폭탄을 통한 이슈가 그 1월에 좀 부각이 됐었던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올해도 똑같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막 기사에 대해서 점점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전 거래일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이 한번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을 가지고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을 틀게 되면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그 많이 틀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가는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을 통해서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되는데 두터운 매물대 구간이 4,200원대부터 4,400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일시적으로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4,200원대나 4,400원대 사이에 그 매물 부담을 통해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요. 더 크게 나오면 4,700원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E까지 날씨가 추운 지금 겨울에 계절 테마로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태근 전문가님의 9번째 종목은 뭡니까? 네,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네, 옵트론텍이 한동안 시장에서 많이 좀 잊혀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전 고점 부근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하락을 받고 이제 올 초부터 뭐 연말부터긴 한데 연말부터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광학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뭐 네. 이미지 센서용 필터라든지 뭐 이 디지털 카메라나 CCTV에 들어가는 이런 렌즈 그리고 이제 모바일용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가변 조리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로 광학 제품들을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들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런 금융 자산들을 좀 처분을 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체질 개선에 좀 나섰다. 그런 측면에서 옵트론텍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주가로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옵트론텍이 하고 있는 이 폴디디 줌 이런 부분들도 삼성도 채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화권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점차 확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현대차 이제 제네시스 전차종에 이제 이 부품들을 또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함으로써 땡. 관련주로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현대차나 뭐 애플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체크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TA항공이고요. 네. 그 LCC 기업입니다. LCC 하나 더 주셨네요. 네. 4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한 약 3,700억 원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네네. 전년 대비보다 이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20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 여객 수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0% 이상 좀 증가한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때 유가 하락 이때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유류비 네. 감소 효과도 긍정적인 실적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행 성수기에 대해서는 3분기 때 여행 성수기이긴 한데 4분기 때 실적이 기대되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지금은 그 장거리 노선 취향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늦어도 올해 6월부터는 유럽행 비행기를 좀 띄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과 지금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완료가 된다 한다면 유럽 노선에 대해서도 TA항공에 배분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 플러스 유럽 노선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 단기간에 좀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1월 들어서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TA항공 LCC 관련 종목 하나 더 주셨는데 TA는 또 이제 장거리 유럽 노선을 과연 따낼 수 있을지 이 모멘텀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센서뷰입니다. 센서뷰? 네, 사실 센서뷰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하고 횡보를 했던 이런 종목이에요. 네네.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좀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용 안테나, 케이블, 뭐 커넥터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 이제 6G 어퍼 미드 밴드 다중 입출력 전이중 기술 세계 최초로 좀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좀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1월 중에 시연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기술 시연이 이제 퀄컴이라든지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동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죠. 기업들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함으로써 이 6G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6G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AI도 계속해서 확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로봇도 지금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야외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확장 현실, 뭐 XR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한다든지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땡.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서뷰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모든 종목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거예요? 예, 마지막 종목인 TA항공이고요. TA항공.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이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A항공까지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네, 마지막 종목 센서뷰인데요. 사실 이제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시면 오늘 뭐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네. 사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6G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전고점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좀 될 거다라는 측면 그래서 한 7,200원 정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신 탑픽 종목 LCC 항공주 중에 TA항공 그리고 6G 통신 장비 관련해서 센서뷰 이렇게 골라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알려드린 가격 전략에 따라서 잘 한번 매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